여러분이 보시는 단지는 이 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입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2026년 7월에 입주할 732세대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고 인천 안에서 인기지역인 검단 신도시 번역 신축단지 신축 아파트인데요. 청약 결과가 안타까웠습니다. 일반 공급 평균 대략 4:1 정도 나왔는데요. 대형 평균 같은 경우는 미달란 타입이 3개나 있습니다. 근데 결과만 이렇고요. 계약 포기한 분들까지 하면 미분양 났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왜 미분양이 났을까요? 제가 보기엔 분양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정도였는데 경쟁률이 높지 않았고 계약 포기 속출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하는 영종 진아레이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도 이 정도 합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영종 진아레이시는 완판이 될까요? 미분양이 될까요? 모르죠. 그건 지금 가격 흐름과 입지까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돈이라면 검단 쪽을 선택할 분들이 많을 것도 같아서 영종 쪽 신축 보셨던 분이라면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검단 에코비스타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2월에 분양한 단지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4월인데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종 하늘도시 미분양 물건 소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하늘도시에서 구축들 거래가 계속 나왔거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심지어 오른 단지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금 일부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로 시간 벌 수 있는 미분양 물건들에 사람들이 제법 몰렸는데요.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고 거래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다 보니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관망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엔 이스라엘, 이란 싸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인데 이런 거시적인 흐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주춤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주춤하다 오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영종 진나레히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분양가만 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신 분은 예외이고요. 이제부터 가격, 입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청풀입니다. 이번에 인천 중구 하늘도시에서 청약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요즘 영종도에서 GTX 개통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고 영종 하늘도시 단지들이 10년차 넘어가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거기다 투자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수요가 제한적이라 집값의 움직임은 인천에서 느린 편인데요. 그래도 영종도 살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빡빡한 도심에 살았다면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종 진아레이시도 제대로 보시고 움직이시라고 마청풀의 의견을 준비해봤습니다. 잘 보시고 청약 넣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영종 진아레이 분양가는 얼마이고 영종 하늘도시 안에 힐스테이트 영종, 이 편한 세상 영종 하늘도시 가격을 보면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입지적으로 괜찮은지 여기를 선택하는 게 나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마청풀 채널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과 협업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수요 풍부한 이문동 수익형 대학생 자녀를 위한 원룸 관심 있는 분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종 진아레이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단지 청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전용 84제곱미터 총 3개 타입으로 568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27년 5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다시 분양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종 진아레이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4,350만원에서 5억 170만원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당첨이 되시면 먼저 계약 시에 500만원 먼저 납부하시고 한 달 이내에 계약금 10% 일부를 송금하셔야 하고 중도금 60%는 11월 5일부터 6회 나누어서 납부,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하시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최대 420만원,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옵션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분양가에서 3-4천만원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4천만원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분양가 어떠세요? 괜찮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주위단지들 가격과 흐름을 잘 들어보시고 분양가에 대한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고 저의 의견도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위 단지들 가격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중산동에 있는 2012년 11월 준공된 1628세대 영종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단지는 요즘 인천 중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단지인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가 살기가 좋다라는 이유입니다. 일단 여기가 대단지이고 바로 앞에 큰 상권이 있고 근처에 도서관, 초등학교가 있어서 인천공항 관련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 준공 단지라 이젠 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종 하늘도시 안에 미분양난 단지들 하나씩 하나씩 계약이나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네요. 인천 하늘도시 신축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영종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거래를 보면 3월에 거래가 참 많았는데요. 3월 28일에 912동 10층 물건이 3억 9,9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3월 23일에는 9층 물건이 3억 8,8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3일에는 4억 1,000만원 거래도 있었고요. 역시 하늘도시 1위 단지라 거래가 많은데 거기다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 폭은 높진 않네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매도가도 찾아보니 현재 금매물은 901동 저축 물건이 3억 7,000만원부터 나오고 있고 낮은 가격 순으로 901동 저축 물건 3억 7,000만원부터 최고가 5억 9,000만원까지 최신 순으로는 4억 5천, 3억 9,000만원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가의 평균은 4억에 몰려 있는데요. 호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오른 호가에 거래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영종 진아래희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4억 9천은 어떠세요? 괜찮다고요? 다음으로는 2009년 준공된 영종자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니 2월 22일 113동 8층 물건이 3억 3천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3년 12월 20일에 115동 2층 물건이 3억 1,400만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10월 이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래가 없는데도 이 단지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영종 진아래희 근처에 있기도 하고 가격 흐름이 보통 단지들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매도가도 찾아보니 금매는 114동 1층 물건이 3억부터 나와있고 최저가 순으로는 114동 1층 물건이 3억부터 최고가 3억 5천만원까지 최신 순으로는 3억 3천, 3억 2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들은 3억 4천 정도에 몰려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들의 흐름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걸로 봐서 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영종자의 로얄동 로얄층 현재가를 보수적으로 3억 2천 정도로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종 진아래희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4억 9천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27년 입주라서 1억 7천 정도 차이는 괜찮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저는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는 이편한 세상 영종 하늘도시인데요. 여기는 영종 진아래희보다 공항철도 운서역에 가까이 있는 단지인데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매매 거래는 3월 27일에 107동 5층 물건이 3억 8천만원에 있었고 2월 20일에는 18층 물건이 4억 1천만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호가는 101동 1층 물건이 3억 7천만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는 매매 거래 가격에 비해서 비싸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거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게 기회라고 보시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런 물건 잡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도 좋은데 영종 진아래희보다 입지, 연식 차이가 있는 이 편한 세상 영종 하늘도시 보셨는데 어디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영종 진아래희와 관련된 단지들의 최신 가격 흐름에 대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인근에 있는 단지들과 가격만 비교해봤을 때는 괜찮은가 싶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입지까지 살펴보고 청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린 후에 최종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54-1번지 영종 하늘도시 A23블럭에 지어질 단지인데요. 사실 27년 5월 입주하는 최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영종 하늘도시에서 메인 입지에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거기다 공항철도 운서역과 거리가 있어서 아리까리하지만 영종 하늘도시는 역과의 거리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워낙 멀리에 있어서요. 추가로 영종 진아래희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점이 조금 망설여질 수 있지만 그래도 건너편에 영종 중학교 가 바로 있다 보니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들은 선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청약을 넣으시길 바라겠고 다음으로 청약 물량을 살펴보면 영종 진아래희 총 547세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평형은 모두 84제곱미터 총 3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량은 A타입의 60%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점이 불안한 분은 B나 C타입을 넣으십시오. 보통 C타입이 낮으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평면도를 꼭 보셔야 하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상에 평면도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불가능하네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이나 카톡방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도면이나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고 어떤 평형이 마음에 드시는지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이 가능한데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분께 50% 먼저 배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단지 일반 공급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이라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이 되고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 전매 제한은 3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일정은 4월 22일 월요일에 특별 공급 신청을, 4월 23일 수요일에 일반 공급 1순위, 4월 24일 목요일에 일반 공급 2순위 신청을, 당첨자 발표일은 4월 30일 화요일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일정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분양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반에 분양가만 보시고 결정하시라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사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입지는 크게 고려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기나 직주 근접할 필요성이 낮은 동네이거든요. 직장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그 근처 살아봤자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굳이 갈 필요가 없고요. 여기야 원래 없었으니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실스테이트 영종이 인기가 제일 높은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실거주 위주로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거주하고 싶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추가로 내가 이 가격에 여기를 거주하는 게 부담이다 싶으시면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 이 가격이면 괜찮다 싶으시면 넣으시고요.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포인트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라면 다른 물건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 분양가가 5억인데 5억에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단지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면서까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실거주할 집은 꼭 가지고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지금 분양가가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수요 없다, 가치 없다 이야기 많이 들려오는데 앞에서도 보셨듯이 영종 하늘도시도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오릅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아파트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4년 4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영종 진아레이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다른 조건들도 입주자 부지 공고문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청약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